그 통역사한테 바로바로 통역을 해라. 길게 텀을 두지 말고, 입 벌려. 너 누구 나와. 이렇게 짧게 단어를 바로바로 동시 통역을 해서 실제로 퇴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본 사람 귀신을 보면은 키가 겁나 작아요. 뭐큰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내가 봤던 귀신들은 진짜 나보다 작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신이라는 존재가 각 나라별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선생님이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무속적인 행위를 하실 때 외국인 귀신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있습니다. 거의 12년 전에 네. 저한테 굿을 의뢰한 이제 우리 친구가 있어요. 학교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레저를 되게 즐겨. 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배를 수입했어요. 굿이라는 걸 통해서 그 배에 대한 부분도 부정을 쳐내는데 네. 너무 신기했던 게 상담을 하는데 네. 왜 백인도 보이고 흑인도 보이고 황인종도 보이고 아니 이건 뭐지? 내가 허주를 보나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우통을 벗었어. 근데 그 말을 했죠. 왜 당신을 보는데 미안한데 내가 애동이라 잘 모른다. 근데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 왜 전부 빤스 바람에 우통을 다 훌러덩 벗고 아니 왜 거기에 완전 새까만 흑인과 좀덜 까만 흑인과 새하얀 백인과 색깔이 틀리더라고 진짜.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이 또 똑똑한 거야. 내 친구가 수정아 내가 요번에 배를 샀어. 그 배? 그랬더니 이제 그게 패밀리 보트였던 거야. 근데 그 배를 얘도 중고로 샀던 거야. 그런데 그 배에서 사람이 죽었던 거야. 그 여러 외국인의 형태를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보트 사고가 있었고 그 보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타살인지 자살인지 이렇게 수살로 가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보트에서 외국은 이제 요트 보트를 막 띄우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막 파티 휘황지우죠. 내가 꿈꾸는 삶이야. 그러한 모습을 내가 봤던 거지 화경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화경으로 본 거고 거기에서 한두 명이 죽은 것도 본 거고 그런 경우도 봤고 구술하면서 그 이름 모르고 국적이 다른 그 사람을 또 제가 풀어줬어요. 조상 옷도 따로 준비를 했지만 이 사람들 옷도 따로 준비를 했던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중국에 공연을 한다고 이제 연평도 대동구 그 모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을 가서 한 일주일 기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현지에서 굿을 하는데 이게 테마굿이었어. 통역사가 옆에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데 상대방 중국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신의 소통하에 의견 전달이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한국말로 직접으로는 못하는 거야. 영혼들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역사가 옆에 있고 그 통역사한테 바로바로 통역을 해라. 길게 텀을 두지 말고 입 벌려. 너 누구 나와. 이렇게 짧게 단어를 바로바로 동시 통역을 해서 실제로 퇴마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유령을 본 적이 있는데 전에도 설명을 한번 했듯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투시하듯이 반투명하게 보이는 영가가 있었고 그거는 그 시대에 걸맞는 옷차림이었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근대화 이렇게 옷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죽을 때 당시에 입었던 의상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미역 줄기 많이 달린 거 그런 옷도 봤고 일본에는 또 주카이랑 미도로 호수 이것 때문에도 가고 오사카나 교토에도 관광으로도 많이 갔었거든요. 가서 보면 거기는 신의 나라잖아. 일본도 거기는 8만 개의 신이 존재한다는 국가야. 기모노 옷을 입은 그다음에 사무라이 옷을 입은 그런 영혼도 봤는데 뭐 상반신만 보인다든가 여기 얼굴만 보인다든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는 굉장히 웅장하고 빛을 발하는 모습에 전형적인 신복의 형태를 갖췄으며 무량광, 금강이 보이고 영혼, 죽은 자의, 망자의 혼백을 보면 어디 하나가 뭉그러지고 피를 흘린다든가 그 사무라이는 검을 들고 이제 막 그 진짜 있잖아요. 쪼글쪼글해. 그리고 옛날 일본 사람 귀신을 보면 키가 겁나 작아요. 큰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내가 봤던 귀신들은 진짜 나보다 작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마카오에 갔을 때는 근래에 도박으로 자살한 영혼은 화장실에서 많이 봐요. 거기를 떠돌고 맴도나 봐요. 그 장소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뭐 MGM 이런 데 가서 이제 즐기고 구경하고 관광하는데 화장실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고. 어우, 재밌어요. 남양특집. 네. 자, 오늘은 외국 귀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신나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